17번째 라이브 컴포넌트 부분은 비디오가 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1, 파트 2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상당히 깁니다. 합해서 26분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일 마지막, 두 번째 비디오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그러니까, 이 라이브 뷰 컴포넌트, 라이브 컴포넌트의 가장 핵심적인 알고리즘이 아니라고 해야 되나? 로직인데, 요걸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디오 파트 1과 파트 2를 천천히 보셔야 되는데, 그걸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듣고, 보시면 아무래도 좀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그림을 제가 하나 간단하게 그려놨어요. 그림이 좀 모양이 좀 별로 안 이쁘네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요게 전체 라이브 뷰, 하나의 라이브 뷰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게 그러니까 페런츠입니다. 페런츠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통 이제 라이브 뷰 같은 경우는 마운트 펑션이 있고, 그리고 업데이트도 있어요. 업데이트 펑션.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업데이트가 있어요. 그다음에 렌더 펑션 이렇게 쓰고 있고, 그다음에 핸들 이벤트라든가 핸들 이벤트 혹은 핸들 인포라든가 핸들 인포 있고, 그리고 또 핸들 파람도 있고죠. 기본적으로 콜백들입니다. 파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하나의 라이브 뷰잖아요. 이렇게 찍어 놓을까요? 이런 형식입니다. 근데 렌더, 그렇죠. 렌더로 있든가 아니면은 아예 LEX 파일, 별도의 독립적인 LEX 파일로 있든가. 그죠? 둘 중에 하나죠. 일단은 뭐 같이 하나의 파일에 다 있는 걸로 상존하겠습니다. 뭐 차이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페런츠 속에 똑같은 형식, 이것과 똑같은 형식의 라이브 뷰가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는, 포함되는 겁니다. 뭔가 다른 얘도 마찬가지 마운트도 있고 업데이트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있죠. 다 있습니다만은 얘는 다른 라이브 뷰의 모듈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성품으로 이걸 라이브 컴포넌트라고 하죠.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얘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죠. 밑에 하나 더 넣고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지금 예제에서 우리 다루는 거는 파트 1과 파트 2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얘는 그러니까 스테이트풀한 경우를 상정하고, 그리고 얘는 스테이트리스한 경우를 상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제 라이브 뷰는 마운트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소켓을 세팅을 하잖아요. 그죠? 어자인, 지금까지 계속 했었잖아요. 뭐 어자인, 뭐 소켓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바뀔 뭐 키와 밸류, 키, 밸류 식으로 해가지고 이 소켓의 어떤 값을 할당을 하죠. 할당한 다음에 여기 어제 스펠링 틀렸네요. 여기 할당된 소켓 어자인에 할당된 값을 가지고 렌더 펑션이 뭔가를 일을 진행을 하죠. 그죠? 화면을 통해서 이제 유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렌더 펑션에서 들어가 있는 거, 렌더 펑션만 볼까요? 렌더 펑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L 시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L 해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죠. 그리고 뭔가 줄줄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줄줄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은 HTML 부분하고, 그리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뭔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과 HTML 부분 두개 합쳐져서 렌더 펑션의 바디를 구성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전혀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우리 지금까지 봐왔던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뭐냐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 있는 것은 어디서 가져오나요? 여기 들어가는 우리 소위 말 variable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어디서 가져오죠? 이게? 생각해보세요. 어디서 가져오나요? 여기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소켓에 있는 key value 값을 우리가 랜드 펑션의 L 시기 속에서 불러와서 이것과 HTML을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줄 모습을 구성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뭐 전혀 뭐 이상한 거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얘들 어떻게 되나요? 지금 자식이 둘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들도 독립적으로 랜드 펑션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L 식이 있죠. 그래서 L 식이 있고, 그리고 점점점 있고, 그리고 뭔가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밑에 얘도 그렇게 돼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럼 얘는 얘가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얘가 스테이트 프리인 경우에는 독자적인 소켓 어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소켓 어자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독자적인 소켓 어자인지에서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되나요? HTML 부분이 있고, HTML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고, 그죠?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가져오느냐는 거잖아요. 가져오는 것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 여기서 가져온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소켓 어자인에서 가져오는 것이 스테이트 풀한 차일드입니다. 차일드 컴포넌트. 스테이트 리스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테이트 리스는 뭐 대충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알겠죠? 어디서 올까요? 여기 이 들어가는 이 부분. 얘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이런 게 있으면 똑같이 있죠? 똑같이 있는데 얘는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얘는 독자적인 소켓 어자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얘도 소켓 어자인이 있습니다. 소켓 어자인이 있는데 여기 소켓 어자인에 들어가는 값들은 얘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소켓 의자인에서 일부를 가져와서 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얘는 독자적으로 자기의 밸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 차일드잖아요. 여기 7, 뭐 8, 9, 10 올라가죠. 그리고 값도 바뀌고 있죠. 이 값들은 어디 저장되나요? 이 값들은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이죠. 이 아들의 소켓 의자인에 이 값들이 다 저장이 됩니다. 지금 11, 2, 15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얘는 여기 1, 5, 3, 3이라는 값이 있고 뭐 이런 값이 있죠. 이 값이 어디서 왔느냐니까 24.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값이라는 거죠. 부모는 그럼 이 값이 어디서 났느냐는 거죠. 부모는 큰아들이 준 값이에요. 큰아들이, 얘가 큰아들, 작은아들 합시다. 큰아들이 값을 만들어서 얘는 독자적으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값을 만들어서 그걸 부모에게 보내줘요. 그럼 부모는 받아서 그것을 둘째 아들한테 보내준 거죠. 그 둘째 아들은 표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둘째 아들은 스스로는 어떤 값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부모가 만들어낸 값을 쓰거나 아니면은 큰 아들이 만들어낸 스테이트 풀한 다른 아들이 만들어낸 값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결국은 모든 얘기는 뭐냐니까 여기 들어가는 값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을 어디서 가져오느냐는 거예요. 얘는 스스로 만들어내죠. 지금 보다시피 스스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올리니까 막 올라가잖아요. 이게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얘 자체. 유저의 클릭에 따라서 스스로 만들어낸 값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간단한 겁니다. 굉장히. 그죠? 근데 얘는 스스로 값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들어가는 값들은 지금의 경우에는 큰아들이 만들어낸 값을 부모 에게 전달을 하고 부모가 받아서 둘째 아들한테 보내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니까. 그럼 얘가 지금 셋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있고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셋 사이에 대화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어떤 메커니즘으로서 대화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룰 주제예요. 여기서 설명한 주제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비디오 파트 1과 비디오 파트 2를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코드를 스스로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 만큼 이것을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공부하시다가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주저없이 질문을 남기시기 바랍니다.